트래픽이 항상 빡센 파타야. 더운 날씨만큼이나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겪어보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은 나름 여유로워 보인다. 그 와중에 새치기는 예술 그 자체. 오랜만에 외출이다. 해지기 전엔 앵간하면 나가지 않는 크리스인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일까? 그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3개월 동안 가본 데라고는 마트와 해변가, 식당 몇 군데,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문짝 답보 사질 정도로 들락거리는 동물병원, 그게 다였던 크리스. 그래서 오늘은 별 볼일 없지만 백화점 마실을 나왔다.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두 눈을 사로잡는 현란한 데코레이션.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이지? 에펠탑의 음력설 데코레이션. 근데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 난로 장식이 되어 있다. 온통 붉은색 투성이의 촌빨 그 잡채. 크리스는 분명 태국 파타야로 이주하였는데 그리고 간만에 나온 외출인데 여기가 과연 태국인가 중국인가? 이 중국식 장식만 없으면 사실 꽤나 괜찮은 시설인데 왜 돈을 들여 이 감당 안 되는 촌스러움으로 도배해 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래. 차이나 머니가 욕심이 나 이랬다고 하자.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 관광을 온 이유가 태국 내 중국풍을 느끼러 온 걸까? 아니면 태국스러움을 느끼러 온 것일까? 직업의식에 투철한 크리스. 리뷰 점수를 준다면 별 하나. 이런 태국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크리스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태국 이주 3개월째. 오늘은 태국으로 이주한 크리스가 갖는 한국인으로서의 근거 있는 자부심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아, 물론 현재 서류상으로는 캐나다 국적이지만 공식적으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이가 되면 국적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대학교 때 교련 수업 1년 수강하면 3개월 면제라는 특혜조차도 거부하고 풀로 30개월 꽉 채워 군복무를 한 크리스라 그는 당당하게 국적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중이다. 크리스에게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은 단순히 태어나 보니 한국이어서가 아니란 것은 우리 틀딱들이라면 다 알고 있지 않을까? 크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 크리스가 어렸을 때 아침에 밥을 먹고 난 후 엄마는 남은 밥과 반찬들을 모아둔다. 그러면 한두 시간 후쯤 초인종을 누르고 밥 달라는 외침과 함께 거지들은 밥을 받아갔었다. 어쩌다 먹고 남은 밥이 없을 땐 거지들은 발로 문을 두세 번 걷어 차고 가버리는데 다음날 엄마는 초인종 누르는 거지들에게 밥을 가져다 주며 고함을 질러댄다. 니네 이놈 시키들 한 번만 문 걷어 차면 밥이고 뭐고 없어. 알겠니? 그 동네 거지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칼을 만들어 크리스에게 주기도 했고 가끔 같이 놀아주기도 하였다. 크리스가 기억하는 그 시기부터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반세기 약 50년간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기적의 주역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 그리고 우리 틀딱 세대가 아닌가? 이 기간 동안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직접 보며 체감한 산증인 중 1인인 크리스에게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때면 특히 더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낀다. 크리스는 이 엄청난 한편의 대서사시 같은 대한민국의 변화 과정을 우리들이 즐겨 써왔던 별명의 변천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재미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들어보자. 초등학교 시절 크리스의 친구들은 이런 별명들을 지어주었다. 빼빼마른 아이의 별명은 피사이로 막가. 싸움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붙여진 별명은 나까지 마상. 반대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못된 아이의 별명은 깐데똑가상. 바케스, 바자마, 벤토, 와라바시, 스봉, 스메끼리 등등 일본 외래어들이 난무하던 그 시절, 그리고 여전히 일본 식민지와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거지라는 자괴감과 함께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초고속 성장하여 세계 최고 부국이 된 일본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던 우리들. 60년대 우리가 즐겨 만들었던 별명들은 그랬다. 70년대 자원도 기술력도 없는 대한민국은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자 대규모 인력 수출로 돈을 모았다. 남자들은 광부로, 노동자로, 그리고 군인으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인력 수출을 하던 그 시절.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야간 통행 금지가 당연한 줄 알았던 순백색에 순진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 어떤 이유로든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있는 해외 물먹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런 멋진 분들의 별명들은 이랬다. 쿠웨이트 박, 사우디 김갑수, LA 용팔이 등등. 이 와중에 당연히 갑은 LA 용팔이. 미국은 그야말로 우리에겐 꿈의 나라였으니까. 몇몇 잘나가던 여자 연예인들은 LA 용팔이 같은 성공한 사업가, 재미교포들과 결혼을 하며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던 시절이었다. 그 대단하신 재미교포의 미국에서의 그 사업이 알고 보니 세탁소나 야채가게였다는 우픈 이야기를 우리들은 여전히 기억한다. 외국에 지명이 붙어줘야 폼이 좀 나는 별명들. 그땐 그랬다. 80년도 후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장착으로 초고속 성장이 가속화되던 시기. 마침내 우리들은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고 아이엠 어 코리안이란 말도 당당하게 하기 시작했던 시절 우리들의 별명은 이랬다. 톡산동은 갈치, 마포불나방, 압구정색 시킨. 정체성 뚜렷해진 우리들은 자신감으로 당당해지면서 해외에 나가도 절대 쫄지 않는 한국인으로 업그레이드 되던 시절이었다. 신토부리가 당당하게 별명의 대세코드가 되어버린 그때의 별명들은 그랬다. 2000년 월드컵 4강으로 세계 축구 역사를 찢어버린 반도국가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졌다. 풍요롭게 자라나고 초고속 인터넷에 의한 정보 흡수력 세계 1위, 그리고 잠자지 않는 빨리빨리 문화에서 갈고 닦여진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은 급기야 월드스타조차에도 시큰둥해져 있기에 이들은 이제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다. 우주 대스타, 홍대 여신, 신개미모 박슬기, 천상계 송금자 등 이런 별명이나 접두어들이 한국인들에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헐. 지구상에는 더 이상 대적할 만한 대상이 없어진 한국인들이라 과감하게 신기의 도전장을 내밀며 지금 스스로 별명을 이런 톤으로 생산 중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형태의 별명들을 만들어낼까? 신계를 넘어선 별명들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 미래의 긍정적 별명을 기대하며 크리스의 별명 변천사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의 강점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미친 수준의 교육열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낑겨있는 분단된 나라, 그리고 자원 하나 없는 손바닥만한 땅덩이에 태어난 죄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엄마에게 굶지 않으려면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엄마에게 배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했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 또한 같은 말을 되풀이 할 것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그 원천은 바로 이 미친 수준의 교육열에서 비롯된 한국인의 높은 지적 수준일 것이라 크리스는 단언한다. 하지만 사대주의 사상에 찌든 일부 한국인들은 절대 동조하지 않는 부분이다. 한국인이 우리 한국인들을 가장 강력하게 평가절하한다는 현실. 우리의 지적 수준이 정말 최정상급임을 실증할 수 있는가라고 크리스에게 묻는다면 크리스는 당근이라고 대답한다. 한 가지 사례는 일본 전범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으로 일본 전범기를 전범기라 부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나치 전범기인 하켄크로이츠는 명백한 전범기라 지칭하는 유럽놈들, 미국놈들이지만 일본 전범기를 향해서는 절대 전범기라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디자인이 좋다면서 패션에도 실내 인테리어에도 써먹고 있는 이중성 잣대를 보이고 있는데 왜일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대신 그들은 일본 침략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단순 이기적 발상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 수준이 그들보다 높은 한국인들에겐 옳고 그름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나치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코 독일 전범기를 디자인 이쁘다면서 데코레이션 요소로 써먹지 않는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제 침략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음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이해 불가한 사안이다. 그리고 맨 앞 영상에서 보았듯이 구정설날을 중국설날이라 인정해주는 태국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이해 불가. 좋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생떼쓰는 덩치 큰 철부지의 옹알이를 확실하게 개무시하는 대한민국이다. 높은 지적 수준의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무개념들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그리고 이곳 태국에서도 크리스는 한국인이란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보다 더 현명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문제 도출 및 해결 방안을 찾으며 꾸준히 개선시키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오늘의 주제, 태국으로 이주한 크리스가 갖는 한국인으로서의 근거 있는 자부심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말해보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미친 교육열에서 비롯된 높은 지적 수준이 장착된 크리스는 현재 보이는 것처럼 차이나머니에 잠식당하는 중인 태국을 아주 많이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역시 대단한 대한민국. 화교가 길을 못쓰는 세상에 몇 안 되는 국가, 대한민국. 돈에도 힘에도 결코 굴복당하지 않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이곳 태국에서 한국인 이주자라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 복먹은 것처럼. 그렇다. 지금 우리는 국뽕에 취한 크리스를 보고 있다. 크크크. 그리고 한국인 지적 수준을 보유한 크리스의 눈에 밟히는 또 다른 이슈는 바로 태국 남성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이다. 크리스는 태국 내 너무나 많은 싱글맘들이 있음을 목격해왔을 뿐 아니라 태국 남성들이 외국인들을 향한 너무나도 적극적인 태국 여성들의 성상품화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 크리스는 태국 남성들의 무책임은 가히 세계 정상급이 아닐까 유추해본다. 태국 남자들은 그들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에 대한 죄책감을 아마도 쌈싸먹은 듯하다. 대한민국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미군이 주둔했던 부대의 마을엔 양색식 양공주라 불리웠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미군과의 결혼 또는 미군과의 만남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여성들에게 구분 없이 싸잡아 평가절하 하려고 주어진 별명이었다. 대다수 한국인 남녀 모두 손가락질하며 술집 여성보다 더 나쁘게 그들을 매도하였다. 아마도 우리의 전통적 유교 사상의 영향과 그에 못지않은 한국 남성들의 다친 자존심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이곳 태국보다 훨씬 못 살았던 대한민국의 우리들은 불과 50년 만에 그 살벌했던 가난의 극복은 물론 우리들의 지적 수준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를 실현하였다. 이렇게 근거 확실한 이유들과 함께 전 세계 트렌드 리더로서의 한국 문화 등으로 크리스는 이곳 태국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충만해진 것이다. 실제로도 한국인이란 이유 하나로 호감 어린 시선 그리고 칭찬 섞인 멘트를 한 번 더 받고 듣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크리스가 할 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투철하다는 단순한 표현을 뛰어넘어 그들의 행복이 곧 인생의 목표라 표현하여도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한국인들의 인기는 연일 상중가이다. 축구 중계에서는 축구 중계의 리듬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유독 한국 여성들의 응원 모습을 시도 때도 없이 잡아주는 카메라맨의 어이없는 시크함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백인들 사이에서 인종차별의 상징이었던 찢어진 눈은 지금 무쌍과 더불어 한국 남자들의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로 백인 여성들에게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우리 틀딱 세대들이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하나뿐이다. 고생은 우리 세대로 끝내고 싶으니 니들은 공부만 해라.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준다. 니들은 공부만 해라라고. 우리 아이들 또 그 아이의 아이들 역시 우리에게 배운 그대로 전해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개인의 행복 또한 잘 챙길 수 있는 현명함과 함께하기를 크리스는 기원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